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오늘은 이상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본부장님하고 순간 오늘 왜 이렇게 덥죠? 하고 이제 잠시 푸념하면서 광고 듣고 있었었는데요. 본부장님 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성입니다. 오늘 좀 진짜 후덥지근했죠? 놀랬습니다. 갑자기 훅 한 바람이. 이게 보면 그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날. 그렇죠? 네. 조명이 한 8개, 9개 켜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운 날씨인데요. 좀 시원하게 그래도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보면서 3프로, 네. 뭐, 3하, 그 다음에 그 100하. 100하. 예, 100브리핑 100하. 네. 우리 글로벌 라이브는 뭐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야. 3프로 하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네.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 글하라좀 웃기고 그건 좀 발음이 좀 웃겨서 그건 아니고 하여간 뭐 저희도 용을 만들어갖고요. 같이 인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티도 맞춰줄 수 있고. 저는 제가 얘기 안 드렸군요. 예, 어떤 겁니까? 예. 저희는 저기 백브리핑이 반팔팀 아셨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죠. 야구 점퍼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야구 점퍼요? 예, 본부장님 저희 이영천 실장님께서 아마 실수 물어보실 겁니다. 설마 지금?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네, 저희는 동복으로 바로 간다. 동복으로. 자, 오늘도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다섯 가지 제목을 준비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상승 동력은 땡땡이다라는 건데 이 두 글자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니오 측의 문제점을 볼 건데 니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 기업들이 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좀 이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의 볼수록 대단한 기록은 무엇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애플은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에 질문. 애플은 언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요즘 채팅창 유행이 있습니다. 네. 애플 요즘 막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애플이 막차라고요? 네,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더 못 들어간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일단은 어제 끝난 시장의 맵을 좀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1번이 기술 업종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종목수가 많습니까? 떨어진 하락 종목수가 많습니까? 대충 보게 되면 하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애플이 혼자 올라오면서 기술 업종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어제 1.55%. 이거를 원화 환산을 환산하면 약 45조 원의 증가가 온 거거든요. 45조 원이면 국내 기업 중에 45조 원의 시총을 보여주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45조 원? 45조 원이요? 예, 시가총액. 그냥 그런 기업을 하나가 올라간 거죠. 네, 주가 올라가면서 네, 네. 만들어진 건데 한 45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5조 원이면 아마 코스피 한 빅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 이끌었고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거의 16일인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뒷심 있네요. 네, 뒷심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미 소비재 아마존과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업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 즉 얘기하면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과 아마존 테슬라가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시간에서 45조 원이면 현대차라는데요. 현대차 어제 하루에 만든 겁니까? 네, 대단합니다. 현대차가 45조 그밖에 안 됩니까? 혹시 잘못 그런 거 아닌가요? 현대차는 옛날보다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45조 원. 네. 어제 현대차 하나가 탄생했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그것도 왜 반등하는지 이유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방금 나온 기사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니오가 2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2020년 8월 달도 15억 달러의 증자를 했는데 네. 2020년 6월 달 똑같이 4억 달 넘는 증자였거든요. 네. 그럼 이게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니오는 돈을 찍어서 주식을 찍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니오가 작년 2월만 해도 급여도 못 줄 정도의 어려웠던 기업이거든요. 예, 그 파산 직접 갔던 기업인데 지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제뉴얼 페이첵스. 그러니까 즉 1월달 급여를 못 줄 정도까지 어려웠던 기업인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커졌는데 그 커진 이유가 대부분 보게 되면 증자를 통해서 일단 주식을 반영해서 올라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까지 과연 60만 대 생산이 가능한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약 12만 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국 기업들의 증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립니다.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을 찍어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중국 기업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니오 차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많이 봤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예, 고급스럽고 예.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 있고요. 꽤 디자인은 디자인 중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태양광에서 중국이 지금 부동의 1등 회사를 갖게 됐는데 태양광 혹시 그거 아닙니까?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 그 중국 기업. 네, 맞습니다. 그 태양광. 예, 그, 갑자기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잠깐만요, 그 이럴 때는 예, 실시간 예, 채팅창에서 예, 알려주시는데. 그 기업. 예, 그 기업. 예. 그 기업도 예전에 사실 기술력도 없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을 때 저렇게 자본력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최초로 A부터 Z까지의 모든 공정을 완비한 회사가 됐는데 아마 중국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추가 증자하고 하도록 한 게 전기차의 테슬라 같은 회사를 규모의 경제로 실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나. 아, 융기 실리콘. 맞아요. 융기 실리콘. 네, 그런 기업. 늘 실시간 예. 채팅창에 도움을 받는 1등 기업 아닙니까 거의? 1등입니다. 예, 예, 1등 기업인데. 1등 압도적인 1등 예. 기업인데 하여간 융기 실리콘. 어쨌거나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한 1년 동안에 대략 금액이 한 40억 달러 정도에 증자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와. 5조 원 정도의 규모를 그러니까요. 보인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아, 이렇게 하는 것 좀 곤란한 타이간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넷플릭스가요 너무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강한데요 딱 보여주는 것처럼 8일 연속 올라오고 잠깐 쉬고 다시 한번 8일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정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애틀란티 이코티라고 하는 약간 이름이 없는 IB에서 네. 목표 주가를 690에서 78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앞으로 32%가 올라갈 것 같다. 라는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높은 목표 주가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구독자 2억 900만에서 앞으로 4년 뒤에는 3억 1100만 명으로 약 절반 정도가 증가한다. 50% 정도가 증가한다는 건데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지금 미국 북미 쪽에서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네. 있고 그러면 전체 다 이런 것들이 아시아권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줄까요? 디즈니 플러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기업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는 이거 외에는 어떠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저 그러면 아까 두 글자였는데 네, 두 글자. 저거는 보고서 때문에 이거는 아니, 왜냐면 이건 이미 18 동안 올라오고 나서 네. 나온 기사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네. 그 전에 왜 올라왔을까? 왜 네. 올라왔을까? 그냥 답을 알려드립니다. 네. 네, 못 맞추실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 답은요, 네.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 기사가 아니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With no sign of recovery.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넷플릭스는 회복을 못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사인이 없다. 신호가 네.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팡에 어울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팡의 N이 제가 얘기했지만 넷플릭스가 아니고 이제 엔비디아 바꿔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숨을 당한 거죠. 짐 크래머 역시 가장 약한 주식이 넷플릭스다. 팡 중에서. 그러니까 최악의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면 팡에서 반드시 넷플릭스를 제거해야 된다. 빼야 된다. 이런 수모를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모 속에서 분노의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 분노. 분노.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이거 올라온 동안에 기사를 매일 찾아봤어요. 네. 한 시간 시간 투자해갖고. 네. 왜냐면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급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기사 찾아봤는데 오히려 이런 기사가 더 많아요. 좋은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기사다. 지금 네. 이제 그 회복에 대한 기미가 없다. 또 한 가지 아까 얘기처럼 야 팡에서 왜 넷플릭스가 N이냐.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치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한 사람인가? 뭔가 보여줘야겠구나 싶어서 올라온 게 아닌가.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올라왔고요. 예, 예. 굳이 이를 찾자고 그러면 네. 아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아마존처럼 뭔가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거 찾다 보니까 이런 걸 찾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아마 수급의 현황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기관 충분히 주식을 꾸준히 매수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다. 오히려 이런 안 좋은 기사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분노에 상승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니까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좋은 기사가 도배가 된 거는 전 처음 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가 오히려 강세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쪽에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 뭐 이런 기사를 거의 보여주다시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강했고요. 지금 현재는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 다 연말이 됐으니까 네. 넷플릭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교수님도 넷플릭스 보지 않습니까? 네, 보죠. DP 봤습니까? DP 요즘 시작했어요. 봤습니까? 네. 네. 재밌습니까?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리고 네. 또 군대 얘기가 남성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군생을 했거든요. 제 군대 진짜 군대 생각하면 전 아무것도 안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볼 건데 하여간 넷플릭스가 어쨌거나 지금 간간이 좀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쉽게 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모더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모더나 역시 5일 동안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12% 밑에 다가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건스탠리 중립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브루클린 캐피탈 마켓은 제가 처음 본 아이비인데 네. 이들은 또 목표 주가를 $468까지 올린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더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더나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보유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분석한 걸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지금 의견을 보게 되면 매수가 4건, 보유가 8건, 매도가 2건으로 해서 거의 팽팽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평균 목표 주가가 $300니까 지금보다 다운사이드 31%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식을 더 가져가야 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보기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긴급 승인보다는 앞으로 정식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화이자가 이제 끝나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모더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매출이 올라오면서 포드 PR이 17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제약회사는 굉장히 낮은 PR이거든요. 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분기에 거의 40억 달러 넘은 매출을 보여줬는데 3분기에는요. 64.5억 달러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8배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모더나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수님 모더나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모더나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뭐 요즘은 이제 먹는 거 뭐 오만 가지 예, 네. 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좀 약간 대체제로 인한 이슈 때문에 좀 주춤하지 않을까 걱정은 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델타 변이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감안하고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나 혹시 변이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모더나의 올해 예상 매출이요. 200억 달러거든요. 야. 200억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약이 휴미라입니다. 네. MV에. 예. 혹시 휴미라 아십니까? 네네. 관절염 약이죠. 예. 그게 200억 달러 매출을 올렸거든요. 대박. 그다음에 작년에 매출이 가장 높았던 제약사가 존슨앤존슨인데요. 456억 달러 매출을 올렸거든요. 456억 달러 전체 매출의 약 반 정도를 백신으로 매출을 올린 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화이자 매출은 역시 410억 달러로 27개 약을 팔아서 버는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모더나는 단 한 개의 백신으로 이 정도 매출을 올린 겁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 그럼 이 하나밖에 없는데 돈을 벌겠냐 하고 있는데 현재 모더나가 백신 말고 파이프라인이 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인플루엔자 백신이 임상 1승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상당히 좀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나올 거다 하기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22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백신이 얼마나 남은 장사인가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59억 달러 매출에 40억 달러 순익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굉장하네. 엄청 남기는 거죠. 마진율이고 몇 퍼센트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100원을 팔면 70원이 네. 이익입니다. 70원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남은 장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매출이 점점 커진다고 본다 그러면 네. 수익은 더 커질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모더나를 주가 많이 급하게 올라온 건 맞지만 너무 쉽게 버리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한 15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종목은 모더나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 맞았는데 백신 맞았는데요. 모더나를 맞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화이자를 맞았다는 거 안타깝지만 그것도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모더나에 관심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를 좀 보시면서 모더나 주식은
무던하게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무던하게 알겠습니다.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예. 네.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20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아 79분기 연속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이 40년 동안 분석한 기록인데요. 일반 기업 6천 개, 기술자 1천 개를 조사해봤더니 네. 10년 연속 10% 이상의 매출을 증가한 기업 수는 일반 기업이 6천 개 중에서 71개, 그리고 1천 개 중에서 17개 네. 밖에 없는 기록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20년 연속 올라온 거의 없는 기록이거든요. 그렇네.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아마존 역시 가져갈 종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선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실적 발표하고 떨어진 그때 정고점인데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갭을 엮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역시 아마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한 7% 밑에 있는데 한 다음 달 초가 되면 거의 기록 갱신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없으시면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은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되게 덥네요. 예. 청취자분들도 네. 뭐라고 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아니, 너무 뭐.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에어컨 좀 틀어주시라고 본부장님. 에어컨이 없습니다. 본부장이 네, 계속 땀 흘리신다고. 네, 에어컨이 없으니까. 뭐 에어컨 하여간, 없으니까.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살벌한 좀 약간 추운 기사입니다. 공포성 네. 기사가 나오는데 혹시 니파 바이러스를 아십니까? 니파 바이러스? 저는 잘 몰라요.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확산한 조짐이 있는데 네. 이 니파 바이러스가요. 이 기사 나오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12살 소년이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네. 네. 이 소년이 그동안 다니면서 접촉한 사람들이 거의 180명? 한 200명이 됐는데 예. 이게 굉장히 많이 전파가 빠르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격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치명률이요? 75%입니다. 야. 걸리면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게 지금 요 나오는 것처럼 박쥐가 또 옮긴 거래요. 아,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예, 박쥐가 옮긴 건데 이게 1998년에 발병한 거라서 굉장히 그 병 중에 상당히 위험한 병인데 네. 이게 인도에 확산 조짐이 나오면서 이거는 뭐 거의 치료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커진다 그러면 네. 코로나는 저리 가라 할 정도까지 커지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냥 상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제가 기사를 가져올 거니까 눈여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75%의 치명률을 보이는 병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걸로 보여주고 그냥. 있는데 네. 니파 바이러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나오는 질병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인도에서 나오는 게 인도가 보통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 사회적 운동하고 있는데 그 변기 변소에 짓자 화장실 지어갖고 거기서 노상방뇨 하지 말고 그 안에 가서 볼일 보자는 운동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약간의 좀 환경의 위생적이 떨어지는 그런 국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각종 질병이 나온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언제 사면 좋은지 말씀드릴 건데요. 애플은 언제 사면 좋을까요? 1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20년 동안의 통계거든요. 네.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언제냐? 9월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과가 언제 맛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가을이죠. 네. 예. 가을 때 주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예. 지금이군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네. 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애플 주식을 좀 많이 샀으면 좋을까 네. 했는데 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뭐냐면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 그래서 애플은 가을에 매수해야 되는데 네. 보시는 그림처럼 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9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통계를 안 믿으면 상관없지만 통계가 20년 동안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은 지금부터 보유하시면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수익이 날 거니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9월 14일 날 아이폰 13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름은 아이폰 13이 아닙니다. 뭐가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미국에서 13이라는 숫자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이폰 13은 아닐 것 같고 뭐 14? 갑자기 15?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거나 공개한다고 하면서 약간의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플 주식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애플 주식을 보시면 야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추가 올라갈까 생각하시겠지만 애플이 올라가면 가장 마음 아픈 주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기업이잖아요. 네. 아는 기업이 올라가는데 나한테 보유한 주식이 없다? 속이 쓰린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늘 얘기하자면 애플 주식은 꼭 가져갈 주식이니까 참고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올 겨울, 올 가을부터 보유하시면 크게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오늘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예. 1,000만 명.
900만 명. 아. 예. 스웨덴 아십니까? 스웨덴? 스웨덴 예. 7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예. 거의 흡사하죠. 비슷한데 딱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확진자가 엄청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마스크를 강제화시키고 있고 백신을 다 받았습니다. 거의. 네. 근데 스웨덴 보십시오. 스웨덴은 마스크를 강제화시키지 않고 백신은 거의 안 맞은 국가입니다. 이야. 근데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의 모습이 완전 딴판입니다. 예. 10배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지금 보시면 정확히 얘기하면 스웨덴은 약 1000명 정도. 네. 근데 이스라엘은 1만 명이 넘어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특이하네요.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저게 1일 확진자 숫자예요? 이게 100만 명당 확진자 수. 100만 예. 명당 확진자 인구 100만 명당.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당은 이스라엘은 1100명. 예. 그다음에 스웨덴은 약 90명 정도 보여주는 겁니다. 한 10배 차나죠. 진짜 왜 그러지? 이스라엘은 지금 뭐 4차까지인가 3차까지 맞겠다고 맞춰서잖아요. 3차는 다 맞추고 네. 있고요. 4차도 해야겠다 네. 얘기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왜 나올까요? 제가 이거는 답을 알고 갖고 온 게 아니고 네.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아니 왜 그러지? 아, 스웨덴은 왜 이렇게 확진자가 안 나오지? 그러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긴 건가? 그러면 다른 국가라고 집단 면역이 안 생기라는 법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증명됐듯이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예. 확률이 떨어지죠. 예. 근데 스웨덴은 맞지도 않아 거의 안 맞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실제 스웨덴이 초기에 코로나 초기에 뭘 했냐면 집단 면역을 처음부터 주장하면서 예. 솔직히 처음에 많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가인데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치 백신을 많이 맞은 국가처럼.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약간 기사들이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약간 음모론인데 네. 뭐 두 번 세 번 맞은다고 이게 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뭐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약간의 뭐죠? 난 백신 안 맞을 거 하는 사람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사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건 음모론이라고 보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잘 모르는 기사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수님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희한한 기사지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스웨덴은 지금 1일 확진자가 한 2천 명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 전체 확진자죠. 이스라엘은 12,000 명에서 2만 명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사 봤고요. 그다음에 간략한 기사 보고 장 출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나오는데요. 코인베이스 기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장 초반 3.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빠지니까 대부분 이런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나?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빠집니다.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은 일부 IB 쪽에서 지금 15,000달러 연말에 가겠다 하면서 주가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SEC가 고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코인베이스가 이자를 다루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나 봐요. 네. 근데 SEC는 그런 거죠. 야, 너희가 이자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 하면서 뭔가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여기서 그러면 소송이 나왔냐. 그게 아니고 SEC는 그런 설만 뿌리고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오늘의 하락은 비트코인 하락보다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빠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외의 모습이죠.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데요. 7월 달에 8,600대가 팔렸는데 8월에는 무려 12,000대가 팔리면서 야.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의아한 모습이죠. 예. 오히려 중국 관련 전기차들은 판매가 감소했는데 테슬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강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이 약간 재밌는데요. 페이팔이 이번에 인수한다는 기업이 나왔는데 일본 기업입니다. 이름이 페이디. 페이디 기업인데 이게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네. 그런 기업인데 이 페이디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스퀘어는 지금 호주에 있는 애프터페이를 인수하고 네. 그다음에 아마존은 어펌과 뭔가 제휴를 맺고 그런 모습에 페이팔에 뒤지면 되겠냐 싶어갖고 부랴부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각각 큰 기업들이 하나씩 그 할부 기업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할부 기업을 가져가서 뭔가 자기 고객들하고 할부 쪽에 좀 매출을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될까요? 저는 잘 이게 의외로 왜냐면 할부를 쓰는 그런 분들이 시중에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다 보니까
수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물론 매출이 좀 증가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할부 기업에 대한 워낙 그 애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인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거나 페이팔과 스퀘어하고 아마존 같은 그 큰 기업들이 하나씩 할부 기업을 끼고 있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오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억 달러에 달하는 증자할 모습 보여주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자라는 게 어쩌다 한 번, 가끔가다 하는 건데 2년 동안 3번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질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약간 주의를 드리면 중국 기업 중에서 증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좀 이렇게 멀리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도 주가도 물론 희석이 되지만 약간 좀 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좀 공표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미국 시장은 증자를 이렇게 쉽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한국은 증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상증자? 아니, 그러니까 삼자 배정하든지 네. 뭔가 모으잖아요. 네. 받을 사람들은.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그냥 찍어서 팔면 끝나는 겁니다. 돈처럼. 상당히 위험한 거니까 이걸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오는 2년 동안 3번 증자한다는 거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쿠파 실적이 나왔는데요. 쿠파가 조금 실적이 잘 나오는 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쿠파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소프트 업체 기업인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마지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페이팔 기사인데요. 페이팔까지 만약에 그 할부 기업을 끌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페이팔과 스퀘어하고 아마존 같이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할부 기업 쪽에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약간 우려스러운 모습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할부 기업들 실적이 좋냐라고 본다 그러면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기업들 끌어안아갖고 뭔가 매출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할부 기업들은 어쨌거나 최근에 젊은 층들 선호하는 그런 매매 동향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그 젊은 분들이 왜 할부를 좋아할까라는 건데 할부를 왜 좋아할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할부 뭐 그게 당연한 그런 심리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할부라는 게 잘못하면 예. 약간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그 약간의 좀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계획적인 투자한 내가 지출하는데 도움 된다고 젊은 층 상당히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작지만 이런 할부 기업들을 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출발 미리 한번 선물주를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은 오늘 역시 선물 상황은요. S&P500이 0.13% 하락이고요. 다우도 역시 0.18% 하락. 나스닥도 역시 0.06% 하락으로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잘못 그 안 좋았던 부진한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약간의 그날은 좀 나스닥이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만약에 고용이 못 나오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 주 한 주는 약간 재미없는 시장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어떤 핵심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빅테크잖아요. 빅테크들이 지금 시장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되 약간의 우리 포트폴리오 상이 없으면 없는 분은 꼭 가져가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 한번 맵도 한번 프리마켓 상을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맵 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 애플이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차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11%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페이팔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일본 기업이죠. 페이드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자 마스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자 마스터카드가 할부 기업 반대편에 있는 기업을 보시면 네.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할부 기업이 워낙 잘 나갈 때 주가 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요. 자, 요즘 이제 장시가 이제 쭉 이런저런 흐름으로 변화가면서 주가의 흐름도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면도 있는 부분이 섹터별로는 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장 열리면 한번 살펴보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올 연말 가면 15,000달러를 제시한 IB가 있어요. 근데 그 IB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그분이 이제 부양책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 예. 부양책을 하면 돈이 들어오면 그걸 투자하신 분이 많은가 봐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만 뭐 그런 분도 얘기했고요. 또 사실 이제 엘살바도르가 이번에 네, 그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한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정화돼 있는데 한정화돼 있는데 그걸 막 여기 사게 되면 네. 어차피 이제 그 숫자가 줄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그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그런 걸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안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이거를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약간의 그 밸류가 없는 약간 투기 상품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오늘 IB가 15,000원 제시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예,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이 시작했네요. 예, 장 시작했습니까? 예. 아이고. 예, 오늘 9월 8일이고요. 예, 9월 8일 굉장히 더운 날 예, 장이 출발했습니다. 땀이 쩔어서. 예, 예. 자, S&P 500이요. 0.15%가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다우가 0.11%, 나스닥이 0.15%로 오늘 3대 지수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약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냥 이대로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간 쉬더라도 크게 문제 있는 것보다는 최근 상승에 대한 약간 쉬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의 주역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오늘 오랜만에 전기차 판매가 중국 물론 중국 내였었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764달러를 찍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8자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 연말 가면 한 9자까지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얘기한 건데 혹시 비트코인이 빠지면 네. 뭐가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트코인이 빠지면 뭐가 올라간다. 그 말씀 아니요. 그럼요. 비트코인과 예. 밈 주식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요? 각자 다 투기적인 약간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보통 이런 단타 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과 밈을 같이 투자하진 않아요. 아, 하나만 집중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어제도 비트코인이 빠질 때 AMC가 올라갔거든요.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만약에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면 오히려 밈 쪽의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가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콜로바이스라는 기업인 이것도 이제 밈 주식 하나거든요. 예, 예. 물론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투기성이 있는 자산들이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가 올라가 하나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밈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니까 예, 그냥 그렇게 예.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제 연말이 됐었을 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투자 대상이 비트코인의 시세였거든요. 아 비트코인요? 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얼마 가느냐, 애플 얼마 가느냐, 아마존 얼마 가느냐 나름대로 특별한 변곡점이 없으면 어떻게 끝날지가 대충 보여요. 그래도 네. 그런데 와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잘 아니 비트코인은 네. 원유만큼 힘듭니다. 원유만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만약에 탐리가 나와서 50만 달러가 목표 줄 거야. 그러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15,000이 목표라고 그러면 그런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근거도 없어요. 예, 근거도 별로 없고 네.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좀 시장이 투기적으로 바뀌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걸 대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면 주가 좀 빠지는 거고 그렇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봤더니 비트코인에 대한 그 의견을 낸 제가 IB를 찾고 있는데요. 어떤 IB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IB는 그 해당 리포트라는 IB는요. 베네스터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이분이 어디 소속인가요? 소속은 안 나오네. 아, 봤더니요. 베리 베네스터라는 쪽에 소속한 분인데 네. 이분이 스티펠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15,000이 써 있죠.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여기 15,000 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아 이런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맵을 보고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맵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맵 상황이요. 오늘 보면 애플도 좀 빠지고 있고 0.09%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MS도 초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구글도 빠지고 페이스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아마존도 빠지고 있는 것. 오늘 빅테크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다만 테슬라만 나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 예. 여기 있는 뭔지 모르시죠? 예. 이게 바로 이미 소비자 안에 있는 여행 관련주입니다. 아. 부킹 홀딩스, 익스피디아, 트립 어드바이저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크루즈가 있고 예. 항공주가 포함되어 있는 호텔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인데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왜 올라가냐면 물론 최근에 델타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미국 여기저기에서 정점에 이를 만한 신호가 잡히고 있다. 예. 핫스팟지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제 9월부터는 여행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와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한번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것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결제 관련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눈에 띌 만한 모습이 없고요. 대체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간다고 보시면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미국 주식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얼마 안 쉬어가는데 물론 장 초반이긴 하지만 오늘 뭐 한국은 난리도 아니었죠. 네. 네이버 한 7% 빠졌고요. 카카오 10% 빠졌어요. 그 기업 큰 기업이요? 예. 오, 엄청 빠졌네요. 오늘 표정 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네, 네. 그리고 이 정도 미국 빠진 거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저녁에 백브리핑을 봤는데 네. 백브리핑 시간에 어떤 한 분이 네. 어떤 말이 쭉 이어지면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올리시는 거예요. 네. 또 말 올라가면 또 간간이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네. 뭐 왜 안 사냐. 미국 주식이 네. 중요한 말씀하시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각국의 시장을 비교해보면 그나마 미국이 좀 안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네.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에는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뭐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씩 없는 분들은 담아보시면서 한번 좀 맛을 느껴보면 어떨까. 한 주 사보면서 그러니까 사봤더니 주가는 올라가더라. 또 흐름이 정직하더라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자금을 넣으시고 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니까 만약 한국장이 어려우면 네. 어려우면 조금 바꾸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한번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요즘 같을 때는 정말 그 아까 그 누가 계속 다셨다는 그분의 말씀 진짜 미국 주식이 답이구나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주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시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도 소식 이쯤 전하고요. 저희 들어가서 빨리 씻어야죠. 너무 예, 덥네요.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오늘 편안하게 쉬시는 밤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또 내일 모레 그리고 장 본부장님은 내일 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